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경은 지금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우리 정경미 집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지 사모님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경미 씨 에너지가 워낙 밝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껏 좀 뛰어보는데 따라갈 네.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대가 예. 됩니다. 목소리는 크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모님 노래 네. 잘하세요? 잘하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잘은 못하는 것 같고요. 목사님이야말로 네.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뭐 제 스타일로 잘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자, 나오신 네. 주인공들이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분들이 네, 나오신다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실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에 먼저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네. 좀 멀리 가나 본데요? 경상남도 거제시까지. 거제시. 네, 네. 와. 차로 가면 한 6시간 걸리나요? 네, 그 정도 걸리죠. 예. 조선소하고 보이네요. 아우, 네. 멋있다. 오, 아름다워. 네, 네. 예. 야. 해금강을 시청하래서 만나네요. 아, 이 몽돌 해변을 저도 가봤는데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매미성이라는 데가 있군요. 스몰 월드. 와. 바람의 언덕.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저 한 십몇 년 전에 가봤던 것 같은데 또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예. 아, 그 유명한. 네, 피디, 우리 이샘 피디인 것 같은데. 샘 피디인가요? 진짜 어쩌는 거네요. 나 가시죠. 헐. 오, 오늘의 주인공. 브러싱. 브러싱. 빗질 방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오. 의상실이군요. 너무 뭐가 있으니까 이게 맞을게요. 네, 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프랭크 라바입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 거제에 이사 온 지 아마 얼마 안 됐군요. 3-4개월 되었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룬디에서 온 샤니스라고 합니다. 저 프랭크 와이프인데요.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누구 와이프인데 바로 이어서 행복합니다 수시로 나오면 쉽지 않은데요. 아이고, 아침에 피곤하지? 하나 아이도 있어요. 그렇지. 갔다 올게요. 네. 이따 와. 12시 무슨 나오니까. 프랭크 씨는 보통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 식사 안 하세요? 아, 와이프가 안 해주셔서 안 먹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해줘요? 왜? 아니, 장난이고요. 제가 원래 아침에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12시 와서 같이 먹을 때니까. 점심을 집에 와서 드시는 보통 출근 시간이 몇 시 정도이세요? 아, 8시부터 아 5시까지요. 5시까지. 아, 예뻐라. 7개월 되는데 샤니스 우리 마누라가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미안해서 많이 못 도와줘서 회사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도 뭐 take care, 항상 take care, take care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파이팅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Let's go. 걸어서 출근하시는 다 왔어요. 네, 회사하고 우리 집이랑 1분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그러니까 거는 점심을 집에 와서 일이 생길 때마다 네.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진 캐롤로 그 문을 열어준 이만희 부부를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Ladies first. 네, 반갑습니다. 저 브룬디에서 온 샤니스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아름다워요. 네. 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네. 프랭크라고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아, 네. 아, 예. 그냥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 말을 너무 잘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목사님 네, 캐롤을 네. 듣고 났더니 네, 네.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네. 오늘 콘서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아, 노래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예. 한국에 온 지가 지금 10년 되셨고 우리 샤니스 아. 같이 10년 정도 되셨나요? 네. 이제 10년. 이제 10년. 네. 두 분이 네. 같이 오신 건 아니시죠? 따로따로 왔습니다. 따로따로 오신 한국에서 거죠?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신 네. 거예요? 네. 어디 만나.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아니면? 아, 어떤 그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바이블 스터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다고 그랬고 브룬디에서 네. 왔다고 네. 그러셨어요. 저희는 네. 잘 모르니까. 아.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좀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디부터 갈까요? Ladies first. Always ladies first. 예, 브룬디는 West Africa에서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 브룬디 들으면 브루네이. 근데 브룬디, 예. 루안다 옆에 콩고 옆에 있어요. 네. 지도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옆에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조금 나라라서. 예, 작은 나라지만 네. 미인 있는 나라.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 그 콩고 민주공화국 지금 중앙아프리카 있거든요.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큰 나라거든요. 두 번째 큰 나라. 네, 그래서 그 콩고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뭐냐면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아, 예, 예. 콩고 민주공화국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이요? 네. 일단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큰 장점이에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거기 네. 우리나라에서 자원 많이 나와. 자원이 많고. 골단, 궁, 네. 그리고 구리, 다이아몬드.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그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원 많고 사람 좋고 그랬는데 그곳에 안 살고 네. 그 많은 세계 나라 중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오셨어요. 20대 네. 초반에 한국에 그러게요. 오신 거예요.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네,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무슨 과? 제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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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를 한국에 와서. 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아니, 한국에 온 이유는 그러면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한국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희도 조그마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잘 몰라요. 중국하고 일본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사람 보면 중국이 아니면 일본 사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필리핀 대만 그런 나라 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콩고 법학과 예. 공부하고 있었는데. 콩고에서도 공부를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학교만 다니는데 잘하는 거는. 그때 잘한 걸로. 네네네. 그때 근무하다가 거기 어떤 방송국에 KBS 한국 KBS 네. 방송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장기 자랑. 장기 자랑 하자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그렇게 장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500명 네. 참석하고 근데 두 명만 한국에 가서 3개월 유학. 어머. 그냥 그 방학 그리고 예. 어학당도 다니면서 3개월 있다가 다시 콩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참석하다가 네.
합격했습니다. 아. 잠깐만 500명 참석했는데 네. 그 1, 2등 네. 중에 네, 제가 하고 포시픽이라는 친구도 네. 같이 지난번에 참석했다. 아. 네, 포시픽이랑 그렇게 그때 무슨 장기를 하셨어요? 아 저는 그 저희 금에 발표 같은 거 하거든요. 네. 발표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했고 노래도 하고 중도 춤도 추고 춤을 무슨 춤을 추셨을까나 어떤 장르의 춤을 추셨나요? 네. 아프리카 전통 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뽑혀서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와서 대구에 있다가 대구 대학교 3개월 거기서 어학당 다니면서 그냥 아예 한국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노래하게 됐는데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원래는 KBS 팀이랑 같이 그때 콩고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뭐 니네들 한국에 계속 공부하고 싶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진짜였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자기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서포트를 해주셨다. 아, 저는 네. 사표낼 텐데. 서포트. 예. 네. 그래서 코밍 것 같아서 네. 한국에 있게 됐어요. 아, 3개월만 왔다가 네. 장기. 대학교에 있다가 성균관대학교로 네. 옮기셨군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 1년 반 어학당 다니다가 그래서 성균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와, 우리 샤니스는 어떻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오빠처럼 저도 한국 나라 왔습니다. 네. 근데 신원이 남편이 한국에 있었는데 신원이 결혼하다가 아기 낳았을 때 제가 도와주기로 왔습니다. 아, 조카 봐주러 네, 오신 거예요? 네, 기터부터 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조카가 크면 갈 법도 한데 계속 계셨어요? 네.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하고 네,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렇게 뭐 고학당 다녔을 때 그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뭐 못해가지고 그래도 한국 친구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학교 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이 드라마도 보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한국어는 드라마로 배웠어요. 친구에게 배웠어요. 네, 예. 그렇죠. 우리 샤니스도 한국말 잘하거든요. 아니에요. 저것만이에요. 어학당 다니셨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네, 친구들한테? 아니요. 그냥 우리 학교는 영어로 했는데 경제학과한테 영어로 있었는데 근데 오빠는 한국어로. 저는 그 외국어 잘하는 분들 네, 보면 네. 부럽거든요. 목사님도 네. 좀 부러워요. 목사님 잘하시죠? 네, 네. 외국어? 아니, 저도 잘 못해요. 잘은 안 하세요? 예. 네.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이분들의 뭐 비법이 따로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한국어 배우면서. 아, 어려운 게 사실은 한국어가 뭔가 말이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그 뭐 일단은 뭐 천천히 빨리. 외국인들이 어학당 다녔을 때 뭐 천천히 slow, 빨리 빨리 like fast. 근데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밥을 먹다가 프랭크는 우리 다 뭐 먹었습니다. 뭐 너는 뭐 천천히 빨리 먹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네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네. 네. 이게 완전 천천히 먹을까 빨리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헷갈려요. 많이. 맞아. 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문 닫고 들어가 그랬더니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하죠. 네. 샤니스는 어떤 게 어려웠어요? 한국말 배울 때. 한국 문화? 문화. 네. 만약 이대는 여자들이만 쓰는데 근데 학교 수업이 들 때
보통 아프리카에서 그냥 친구, 클래스메이트.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선배님, 언니 그런 거 말이 돼야 돼요. 식당 가면 이모! 네, 이모. 그래서 실수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어떤 실수 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처음 왔을 때 방 들어갈 때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저씨는 야, 신발 이해 못 했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많이 미군에서 그래서 문화가 언어랑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 아프리카에서는 네. 그 집에 원래 들어갈 때는 신발 안 벗고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네. 그거 한국에 오니까 뭐 식당 가지 네. 신발 벗고 먹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식당 전혀 안 가요. 아 진짜요? 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불편해서. 아니 양말 뭔가 그 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또 뭐 아 쟤는 뭐 제대로 안 입고 뭐 그런 거 좀 있어서 그래서 신발 벗는 식당은 저희도 조금 예 불편하긴 해요. 네. 요즘에 우리들도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딱 그냥 바닥에 그냥 바닥에 앉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의자에 많이 앉고 네.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어 조금씩 그런 거 바닥에 앉으면서 거의 먹고 근데 집은 항상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될 거 그건 안 바뀔 거예요. 익숙했습니다. 네, 그거는 안 바뀔 거예요. 네, 위생적으로도 너무 좋고 맞아요. 네. 야 아까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다고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도 드라마 좀 보세요. 네네네. 네, 네. 요즘에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도 보시고. 야, 한국 드라마 재밌죠. 네. 뭐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아 우리가 그때 황금 가면? 황금 가면? 네, 그거는 다 봤어요. 이게 재미있는 것 같다. 한두 번 보니까 네, 빠져들죠. 끊을 수 없죠. 시간 내서 갑자기 그렇게 자유로운데 그냥 드라마 시간 그냥 아니어서 그냥 보고 있는데 드라마도 뭐 재미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어학용인 거죠. 공부용인 거죠. 근데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어려운 말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세나리오만 보다가 아 아까 이런 얘기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라고 그런 얘기 맞아요. 눈치로 끼고 말씀하죠. 너무 잘해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진짜. 야, 한 다른 나라에서 10년 정도 사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저도 미국에서 어쨌든 선교 활동하면서 10년 살았는데 경험이 있으시나.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간 게 아니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 오셨기 때문에 네. 싱글로 왔고 목사님은 몇... 저는 결혼해서 갔어요. 그 차이가 좀 있겠네요. 자, 근데 뭐 출근 전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 남편들의 모습과 뭐 비슷했거든요. 네네. 예, 힘들어하는 거 똑같고. 그러면 퇴근 후에는 좀 달라질지 저희가 궁금해서 거제도 관광으로 아주 재미를 봤던 우리 이스엠 PD가 또 밀착 취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프랭크 씨네 집에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조선소가 많아가지고 거제도 가보니까 저렇게 오토바이로 맞아요. 출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프랭크는 걸어서 1분도 걸어.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너무 이제 일 끝나고 피곤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집에 가면 그렇죠. 퇴근하면 힘들죠. 한국이 왜 이렇게 바빠요? 아우 진짜 아침부터 일하다가 지금 퇴근해가지고 어디 가든 다 바쁘고 서울에도 바쁘고 거제도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또 바쁘고 여기도 또 바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쵸. 집 월세도 내야 되니까 아이고 그쵸. 월세까지 생해야겠죠. 야 이거 삶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안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진 가장이다. 멋있다. 예. 일부러 좀 천천히 걷는 것 같아요.
그때 촬영하니까 그래서 아, 좀 예. 원래는 촬영 안 하면 빨아 죽어요. 아, 그렇죠. 왔어요. 어머, 현관 배우물을 네. 나오시는구나. 아,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아, 어머, 예. 아이고. 오늘, 아유, 배고파. 오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어, 고기, 고기 먹고 싶지, 고기. 아, 있는 거? 엉들자. 알았어요. 아, 아유, 아유.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 일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 그만두고 그래서 회사는 아마 새롭게 다시 지금 직원들이 뽑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혼자 영업팀 아, 그렇게 영업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아~ 그래서 매날 야근하고 매날 힘들고 그래도 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 와이프가 잘해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아 그냥 엄마처럼 자기 아들처럼 그 챙겨줘서 아내한테 고맙고 열심히 하네. 아 손목 아프신가 보다 애기 네. 키우느라고. 여보야 네. 걱정 하지 말고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자. 회식하자. 아 좋죠. 괜찮아. 토요일은 일 안 하죠? 네. 토요일은 네. 아 토요일 안 합니다. 아. 아들 쉬어요. 돈 있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비싼 거. 비싼 거. 어떻게 오늘 25일이야 25일이야 여보. 비싼 거 먹고 싶으면 30일 지나서. 30일에 월급이 나오나요? 예. 그때만 먹으면 되고. 자, 뭐 먹을까? 5일 동안은 김축제 정하는 날이에요. 고기 비싸잖아, 고제. 아, 아, 근데 갑자기 물가가 너무 비싸졌죠. 아니, 비싸요, 아, 네. 고제에서. 기도 안 하구만. 아니 근데 뼈해장국을 드실 줄 아세요? 아, 네. 뼈해장국 너무 맛있습니다. 네. 뼈해장국 진짜 아, 사랑합니다. 스페셜 메뉴. 아, 스페셜 메뉴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갈비요. 양념갈비. 네. 네. 맛있죠. 아, 그건 영건이 먹고 싶어요. 아, 맞아요. 네. 아 이제 배달한 건가요? 네. 아, 배달할 거. 네, 들어오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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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자, 아유. 어, 근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 갑자기 네. 먹고 싶어요. 갑자기 오, 잘 나오네요. 오, 김치 맛있겠다. 네. 와. 표정국 진짜 오랜만이지. 네. 아, 좋다, 좋다, 좋다.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아이 참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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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앉아서 먹자, 먹자. 그럼. 자, 먹자. 오빠 기도해. 내가 기도? 네가 또 홀리잖아. 아, 기도해요. 알았어. So Lord, we thank you for the food. It's a beautiful day that you've given us in family. We bless you. We love you for everything that you did in our family. In Jesus' name. 수프 먹는 느낌. 원래 조금 더 숲 같은 느낌. 원래 뼈해장국은 그 아프리카 음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 음식은 원래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뼈해장국 같은 거 먹을 때는 너무 제일 좋아. 편해.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알게 됐는데 저희도 이런 걸 좋아할 행복하고. 줄 몰랐죠. 네. 거의 일주일 다섯 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삼계탕도 좋아하고 삼계탕. 감자탕이고 아. 그리고 구운 거는 삼겹살보다 그냥 아 뭐지? 돼지갈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서울에 가게 되면 그때 촬영할 때 돼지갈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게 오늘인가요, 그러면? 피디님 그때 약속하셔가지고. 아, 약속했어요? 네. 이거라도 먹어. 야, 너 근데 네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나보다. 또 왜 이래? 나 원래 안 주잖아. 내가 고기 좋아해가지고. 네. 너 나한테 안 주지. 근데 오늘 좋은 남편으로서 보여주려고. 고기를 양보한 거예요, 지금? 네. 뼈 하나를? 이거라도 먹어. 아, 먹어. 살이라도 줘야 되니까. 아, 그래, 먹지 말고. 애기.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먹는 모습이. 네. 매일매일 같이 먹으면. 기분 좋죠. 만약에 하루 동일 두 번 만나요. 아,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하다가 회사 어떻게 지내? 회사에서 how is it going? 그다음에 잘 만나셨다. 좋은 점에는 항상은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항상 구역에서 새로운 메뉴 찾아야 되고 막 가끔씩 뭐 불편해요. 네. 근데 남편이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아. 그렇지. Every day 할 수 있어요. 말하라구만. 저희도 다 사랑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상식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남편 사랑하니까 요리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 카메라 앞에서도 뭐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야지. 몰라. 밀당을 하시네요. 너무 똑똑하네. 아, 여보. 금방 갔다 올게. 어? 어딜 가요? 일. 밤에도? 그때 갑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어떤 클라이언트 이메일 와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뭐 부탁한 거 있다고 급하게 그래서 다시 회사로? 네. 아, 회사가 멀었어야 되는데 저럴 때 클라이언트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처리해야 될 거 있어서 이메일 바로 보내야 되니까 일정한 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가까이 사니까 이거 이유다. 근데 뭐 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쵸? 중요한 어차피 해야 될 거 행복한 마음으로, 그쵸? 네. 그때 25일 날이라서 그래서 뭐 5일 남고 월급 받을 수 월급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가장으로 산다는 거는 근데 똑같군요.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니까. 지치면서도 행복해 하네.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도 힘들죠. 가장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원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기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지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지금 애기 나가지고 와이프도 지금 바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음을 먹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무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무조건 해야죠. 가족을 도와줘야 될 때 정말 치아가 너무 환하게 웃었어요. 그것도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 그것도 하는 거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가족이 없으면 혼자 쓰고 슬프고 외롭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기도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는 것처럼 이거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사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가지 마요. 아니 한국이 좋아요. 콩고가 좋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콩고 좋죠. 콩고 좋죠. 한국이 재밌어요. 콩고가 재밌어요. 아 재밌는 거 콩고 재밌죠.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재밌긴 한데
아 나라가 아니니 아니니까. 네, 나라가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니까 네. 좀 어렵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맞아. 그냥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서로 바쁘고. 또 지금 거제도에 계시니까. 네, 거제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촬영 때문에 거제도에서부터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몇 시간 걸리신 거예요? 6시간? 우리가 오늘 5시 반 나가다가. 새벽 5시 반에 나오고. 6시간 넘어서. 6시간 넘게 걸리셨어요. 김해 공항 가다가. 그럼 회사 안 간 거예요? 오늘은 쉬는 거지 뭐지? 휴가. 휴가, 휴가 내셔서. 그래서 돼지갈비 사주세요. 그래. 기린님 잘 부탁드립니다. 돼지갈비 먹여서 보내야 됩니다. 예. 야. 목사님도 뼈해장국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잘 안 좋아해요. 그냥 해장국. 그냥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 아, 네. 그것도 뭐. 뼈 없는 우거지 해장국이 있어요. 예. 그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네요. 근데 한국에는 왜 매운 음식 많잖아요, 목사님. 네. 매운 음식도 잘 드세요, 두 분? 잘 못 먹어요. 오, 어때요? 저는 전혀 못 먹어요. 전혀? 아, 전혀. 그래서 제가 식당 들어가자마자 뼈장국 먹고 싶을 때마다 아줌마 완전 덜 맵게 해주세요. 덜 맵게. 네. 네. 부대찌개 같은 거 잘 못 드시겠다.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그래서 아줌마들이 보고 쟤는 매운 거 먹을 생겼는데 근데 갑자기 안 맵게 그러는 게 좀 이상하다고. 애기 입맛, 애기 입맛. 네. 예. 야, 아까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까 뭐였죠? 돼지갈비. 돼지갈비. 예, 돼지갈비. 양념갈비. 예. 양념갈비. 돼지갈비 중에서도 양념갈비. 인천에 오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댁이 정말 맛있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1박 하고 가실래요? 돼지갈비 먹고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아쉽네. 또 뭐 하면 잘려요. 그래서. 보내드려야 되는군요. 예. 아니, 그럼 집에서는 주로 어느 나라 음식을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나라가 다르고 네네. 그리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예. 그거는 무조건 한국 음식 먹어야죠. 네. 왜냐하면 샤니스 일단은 콩고는 자주 안 가봤거든요. 아. 저랑 결혼하고 나서 콩고 가게 됐어요. 네. 원래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부룬디 나라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 그래서 부룬디 음식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한국도 뭐 이렇게 뭐 같이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가 재료는 한국 재료인데 요리 스타일은 아프리카 요리 스타일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스타일인지 한국 스타일인지 헷갈려요. 한국 김치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매워서. 에, 김치가 맵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많이 안 좋아합니다.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많이 먹진 않습니다. 맵지 않은 김치 먹으면. 아까 영상 볼 때 25일이어서 비싼 거 얘기했는데 뼈해장국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원래는 넘어서. 비싼 거면 뭘 원하셨어요? 메뉴. 비싼 거 싶네.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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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 비싼 집. 닭갈비 비싼 집 안 맵게. 안 맵게. 간장 양념. 네. 간장 닭갈비가 있으니까. 네. 야, 근데 보니까 아까 다 불 꺼진 늦은 밤에 또 일하러 회사로 나가시는 영상을 봤잖아요. 주말은 그러면 좀 제대로 쉬실 수 있을까? 네. 궁금해서 저희가 또 샘피디가 또 떴습니다. 아. 예. 자, 자료 화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말에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같이 보내는 시간, 아기랑 그다음에 보통 주말마다 우리 연습 시간, 그냥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거 제일 특별한 거. 가끔씩 밖에서 나가고 근데 밖에서 안 나가면 그냥 집에서 크리에이티브 타임?
어머 어떻게 귀여워. 아 귀여워. 지금 7개월 되죠? 아 갑자기 카메라가 잡혔어. 예뻐라. 아 그때 그 촬영했던 감독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프로미스가 네. 계속 찾아보고 있어서 네. 좋아 해가지고 여기서 울리다가 아이고 이미 웃음이 나왔어. 깜깜 깜깜 그죠 그죠. 원투 깜깜 믿고 떨어지는 거죠. 아빠를 믿고 웃자. 그런 거 좋아해. 프로미스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아 내가 이제 아빠가 됐다. 처음이다. 왜냐면 우리 가족 제가 막내라서 그 우리 가족에서 아기를 아 태어나는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가슴이 떠났어요. 그거 뭐지? I was worried. 근데 I can do it. 제가 그냥 I can do it라고 좋은 experience,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I'm supposed to take the baby. 그래도 잘 놀아주네요, 아빠가. How are you? 야, 얘 카메라 신경 안 쓰구만. 야, 아들아. 여기 here for me. 정신 차리세요. 프로미스가 지금 7개월인데요. 근데 지금 10kg 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놀아주면 운동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살 빠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프로미스랑 놀다가 아마 하루에 2kg 정도 빠지겠습니다. 에이, 하루에 2kg는 아, 좀. 아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프로미스가. 어 머리 잡혔어. 나한테 원래 2kg. 아빠 머리 얍고. 애 때문에 머리 잘랐습니다. 이유가 왜 부정이죠? 부정. 10점 만점에 부정. 퍼펙트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10 커팅하면 아, 이렇게 프라이드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현명하다. 근데 진짜 항상. 내 남편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항상 도와주고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 원할 때 우리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9점 근데 10점 하늘에 가면 10점 같은 9점 네. 와. 페이크 씨가 아내 보면서 몇 점 정도 되는 아내다.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샤니스 보니까 완전 저한테 엔젤입니다. 아~ 10점. 딱 10점입니다. 네. 야, 이미 엔젤이네요. 네. 보내네. 이 영상 보다가 그때는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아프리칸 스타일도 하고 주문 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때 콘서트 왔었어요. 펠로쉽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보고 그런 느낌 나와요. 갑자기 하고 싶지?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여디 레티샤. 와. 집이 콘서트장이네요, 그냥. 예. 거제도에서 친구들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요. 진짜. 거제 월식. 거제 월식 해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멘. 지금 아닌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때도 그럴 때는 그때도 아, 지금 또 많이 이뻐. 지금 어쩜 아닌데. 너무 좋네요.
보는 것 같아요. 노래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한테 노래할 때는 그게 제일 깊은 거예요. 미래도 CCM 가수 되면 그거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집 있을 때나 교회에 다닐 때나 항상 하나님 위에 기쁘게 살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네.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막 두 분 눈에서 꿀 떨어지는 네. 게 보여요. 야, 그래요. 네. 너무 어른스러워. 지금 나이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까 목사님이 충격 받으셨어요. 나이 네. 들으실 때 아들 나이가 그 나이인데. 그 나이 많아 뭐 얘긴 한데 그래서 좀. 근데 아버지 별로 안 보이시잖아요. 목사님 어려 보이셔가지고. 네, 목사님도. 네. 아니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럼 두 분이? 4년? 4년. 네, 4년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제가 바이블 스타디 네. 하고 있었는데 서울서? 네, 서울에서 이화 여대 어떤 그 꽁꽁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유학생 오는 아프리카 애들이 다 그 바이블 스타디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빛이 보여요? 오늘 제대로 공부 안 했을 때 첫눈에 반하셨구나. 그래서 뭔가 그때 딱 보니까 뭔가 이 여자랑 뭔가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 따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자기소개하고 뭐 콩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친구하자 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친구하자고 네. 6개월 지나다가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와, 먼저?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 6개월 만에 친구하자고 그랬다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하다가 거절했습니다. 거절 당했어요. 거절하셨어요? 네. 잠깐만 첫 느낌에 반하신 거잖아요. 처음 봤을 때 느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이런 생각이 그때는 없었어요. 1학년 다니는 때는 오빠는 오자마자 결혼합시다. 그 소리 뭐요? 지금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1학년인데 나쁜 사람이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고백만 하. 목사님 아들이잖아. 나쁜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아니 근데 6개월 안 돼서 어떻게 결혼하시냐?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래서 재밌다. 거절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사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했다가 그때 사역하다가 제가 항상 노래하면서 아까처럼. 같이 뭐 살렘 모십 다니다가 어차피 그때는 우리 리딩 많이 하거든요 얘랑 네. 그래서 노래하면서 하느님 제발 이 여자가 내 와이프 될 수 있도록 제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네. 목사님 아들의 기도가 세군요 사람들이 네. 제가 그냥 완전 그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개인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와. 이 옆에 사람 좀 와이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날 같이 그 밥을 먹다가 네. 그래서 제가 샤니스 도대체 제 내가 너한테 아직 관심이 있다. 네. 그때 그 2년 지나다가. 2년 지나서. 네, 2년 지나서.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데이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알았다, 해보자. 라고 하고 나서 그때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네. 데이트하고 나서 좀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네. 어? 오, 어떻게? 믿음이 확 왔어요? 믿음 생겼어요. 그렇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믿음. 아, 그랬는데? 저는 믿음. 어, 믿음. 믿음. 왜냐면 사랑이 사람이 사랑할 때는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렇죠.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와 정말. 그러면 얼마 만에 아,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2년 후에. 2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네, 결정했습니다. 근데 데이트 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어요. 어? 원래 결혼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 나쁜 남편. 아, 네. 진짜. 나쁜 남편. 이게... 근데 결혼 후에 네. 또 프로포즈 했었어요. 아, 받으셨어요 그럼 지금은? 네. 마음에 어떻게 찼어요? 괜찮아요? 네. 마음 차요. 결혼하고 나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이런 거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니 왜냐면 네, 왜냐? 그 예. 남자가 보통 프로포즈를 할 때는 네. Will you marry me?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나랑 결혼할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또 뭐 각자 뭐 반지를 가지고 뭐 나랑 결혼하냐고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 생각이면 이미 결혼했는데 뭘 또 프로포즈를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목사님은 프로포즈 하셨죠?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사모님 제가 대신해서 예 저는 받고 했죠. 아, 네. 그 어쨌든 다른 나 부룬디도 어쨌든 다른 나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언어는 다 비슷하게 쓰나 봐요. 네. 언어는 불어 비슷하고 그리고 스와일리. 스와일리로도 비슷한데 기룬디 따로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콩고에서는 우리 콩고말 전혀 달라요. 부룬디랑 기룬디랑 다릅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이라도 다른 나라니까 국제 결혼인데. 그렇죠. 네.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어요?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하셨어요? 많이 하셨나요? 서로 반대했습니다. 서로. 우리, 예. 우리 집에도 부룬디 여자가 안 되고 거기도 콩고 여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그게 나라적으로 예. 좀 안 좋은 게 있나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안 좋아요. 그냥 결혼. 결혼 관련은 안 돼요. 왜냐하면 콩고 남자들이 원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아 크리스찬 안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뭐 와이프 몇 명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룬디에서 원래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콩고 남자가 가족 그 샤니스 가족에서 반대하셔가지고 부룬디는 일부일처. 예. 근데 이제 콩고는 콩고에서 일부 다쳐. 예. 예.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예. 크리스천 아닌 경우에는 예. 크리스천은 일부 네. 무조건. 예. 무조건. 어, 결혼 결심이 서야 연애하자고 하시는 분인데. 예. 그걸 몰랐던 거죠. 네. 어.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반대를? 아, 예. 그때 우리 아프리카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샤니스 가족 갔었어요. 네. 갔다가 그때 부모님들이랑 만나가지고 어머님이 좀 괜찮긴 한데 네. 아버지가 강경하게 저랑도 말을 안 하시겠어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뭐 말을 안 하셔도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나는 변함이 없다. 딸내미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매력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이 그래서 갑자기 뭐 지금 상 뭐지 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콩고 넘어가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버지 브룬디 여자가 너 머리 괜찮냐? 다시 생각해. 제정신이야.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아빠한테 아 일단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밖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빠 저희 아버지랑 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반대하셔도 제가 그런 여자랑 일단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라고 하셨어. 예.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그렇게 코빅이 가지고 아빠가 뭐 알아서 하고 오케이. 근데 브룬디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그때 제가 휴가를 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는 들어와서 일단 샤니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나는 올해 데이트를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으로 그냥 결혼 날짜가 챙길 거지. 먼저 잡자. 예, 그래서 결혼 장소도 잡았고 날짜도 정해져가지고 예. 아프리카에서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요? 부모님들 예. 오셨어요? 아니요, 안 오셨어요. 친구들? 예,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그때는 어떤 날이 예. 아버님한테 샤니스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직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예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아 you can do it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네.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한테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콩고 사람 무룬디 사람 서로 안 믿었으니까 근데 1년 지나다가 또 부모님들이 또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샤니스의 가족 가면 완전 아들처럼. 보니까 이렇게 결혼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또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가요. 부모님도 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부모님께 인사 한번 영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아, papa merci beaucoup pour ton soutien. Je suis vraiment fier que je sois ton fils et ça fait longtemps. Tu me manques, mais j'espère que tout ira bien.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arakoze, wapiye banje kundera neza no kumpimheza giro myinshi cyane. Marakoze gose kuvyo mwamenyesheje nkiri muto ya gushaka n'ubu ndabigenderera. Ndabakunda kandi ndabasengera. Imana ibahezagire cyane. 아멘. 이분들이랑 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하죠? 한 번 더 모셔도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경미 씨 미안.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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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